그 우리 사회 분위기랑 저랑 좀 동떨어짐. 원래 제가 좀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예. 요즘에 저는 꼭 외식 약속에서 외식한 자리 외식하러 가요. 감사합니다. 가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합니다.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가면 사람이 없어요. 맞아요. 사람이 없으니 사회적 접촉이 있는 게 더 아니에요. 맛있게 해드려요. 네. 그다음에 그게 종업원들은 이미 다 관리를 하고 있고. 그럼요, 그럼요. 그다음에 모임에 갈 때도 예를 들어 네 명이 모임을 약속했는데 누가 내가 몸이 안 좋아 그러면 내가 옛날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? 안 나. 야 나와 그랬지. 안 나. 요즘에는 뭐냐면 몸이 안 좋으면 넌 빠져. 맞아. 그리고 네 명의 약속이 세 명으로 약속이 줄지만 가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. 첫째, 제가 의사 입장에서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병은 분명하게 침으로 없는 병이고 비말로 없는 병이니까 거리 2m만 유지되면 돼요. 마스크 쓰고도 있으면 돼요.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은 이 사람이 잠재적 보균자가 돼서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 걱정 안 되면 안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전부 집안에 있어야 돼요. 나는 이걸 옳지 않다고 봐요. 그래서 4명이 3명이 돼요. 3명이 가면 대개는 우리가 약속을 하면 조그마한 방에서 밥을 먹잖아요. 그러면 확인된 사람 3명이에요. 병 없는 사람 3명이에요. 그 업장은 주인이 관리를 잘하고 있을 거예요. 이럴 때 건강한 사람들이 나가서 밥 한 끼 먹어주는 것도 저는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는 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. 맞습니다. 다 집에만 맞아요. 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.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는 1월부터 지금까지 내가 단골로 다니는 음식점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다 한 바퀴 돌아요. 가면 대접은 무지개 잘 받고요. 거기서 전염될 것 같지 않아요. 왜냐면 없어요. 내 테이블 하나밖에 없어요. 맞아, 없죠. 네. 나 원래 함 선생님 팬 아니었는데 오늘부터 팬 할래. 그러니까 레시업을 이해하는.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게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. 적어도 생소한 사람을 새로 만나는 자리는 좀 거리를 둬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안전하고 병이 없다고 확인된 사람들의 모임까지 다 취소하는 정도의 위축된 삶이 과연 이 질병을 이겨나가는 데 도움이 맞아. 될까.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. 그래서 단골집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식해요.